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루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쥐권의 운동 가지고 우리 또 과외해보자. 쥐권의 운동이란 건 땅이 움직인다, 이거야. 땅이 움직여. 응? 땅이 움직인다. 그 땅이 움직이니까 여 부딪히면 뭐가 나? 지진이 생기지? 따다다닥 부서지고. 그또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용암이 막 솟아오를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저 몸속에 피가 있는데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면 그살 같은 게 이제 약간 다쳐서 벌어졌다 그래 봐. 그 살에 피가 나지. 마찬가지야. 땅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땅 속에 있는 빨간 피가 나는데 그게 화산이지, 그지? 그 충돌하면 막 지진 나고. 화산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장소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그래서 화산대라 그러지. 화산지대하고, 지자는 빼고, 지진지대, 지진대와 화산지대, 대자. 진어 빼고. 그럼 지진대와 화산대가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이론이야, 지금 이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는 몰랐지. 처음엔 그게 몰랐고, 자, 봐라. 1912년에 독일의 베게너라는 사람인데, 기상학자, 날씨 이제 연구한 학자였어요. 근데 사실은 뭐, 기상학자라지만 옛날엔 박물학자라고 골고루 다 연구를 한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해안선 모양이, 똑같아. 이게 어디냐면 대서양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양쪽 끝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어디야 남아메리카 있지 남미 이쪽에 해안선 모양이 상당히 일치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야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계속 보니까 고생물의 화석도 일치하네 산맥도 일치하고 유럽하고 뭐 북미 이런 쪽또 빙하 흔적도 일치하고 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사람이 조사하니까 이런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대륙들이 이동했다 하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내가 요 그림 그리기가 이게 힘드니까 내가 요거, 이거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걸 미리 좀 찾아봤어. 자, 봐봐. 보이니? 자, 보이지? 자, 지금 요 사이에는 지금 거대한 대서양이 있어. 근데 지금 옛날에 갖다 붙였다 생각하면 지금 아프리카가 있는데 아프리카 요 부분하고 있잖아. 남아메리카 요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유럽하고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여기 산맥들이 이렇게 페나인 산맥이니 뭐쭉 있죠. 아프리카 북쪽도 있고, 여기는, 미국이니까 요 로키 산맥이 있죠. 그 에팔레치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들이 이렇게 가까이 붙여보면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지? 여기 있는 여기 어디야. 스칸디나비아 반도 가운데 있는 요 산맥하고, 또 요쪽 그린란드 이 산맥이고도, 그 다음에 영국 이쪽 요거하고, 요좀 조그매하고 잘안 보이나 확대해보면, 얘들도 서로 잘 갖다 붙여보면, 원래 있던 것들이 찢어졌다 생각하면 설명이 아주 잘 돼, 산맥들이.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쪽에 빙하 흔적들이 있거든, 이렇게. 빙하 흔적들. 빙하 흔적은 어떤 거냐면, 빙하가 확 쓸고 지나가면은 돌멩이들이 막 파인다고. 그래갖고 빙하가 지나가는 그 흔적들이 보인다고. 그렇지, 보면은 거기 계곡들이 아주 날카롭게 발달해 있고, 물들이 고여있고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남극을 주변으로 이렇게 서로 잘 맞아, 이게. 굉장히 잘 맞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맞아.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지금은 남미,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얘들을 거꾸로 이렇게 갖다가 붙여보면은 굉장히 잘 맞아, 이게. 그리고, 여기 봐라. 남미,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좀 크게 해볼까, 살짝. 여기 있는 어떤 생물에 여기, 메조사우루스라는 어떤 화석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거든. 남미하고 아프리카. 지금은 대서양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 가까이에, 그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봐봐. 잠깐만, 여기 봐봐. 지금, 남미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 남미가. 이렇게. 남아메리카. 이쪽. 내가 그림을 좀잘못 그리니까, 뭐, 대충 이렇게 하자. 자, 이렇게 돼 있고, 요쪽에 누가 있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프리카가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지금은 대서양이라고 굉장히 큰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요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 굉장히 그다음 여기 나오는 토양 같은 거 비교해봐도 흙들도 일치하고 여기 사는 생물들도 굉장히 비슷한 게 많어. 이 대서양 여기가 거의 뭐만 킬로쯤 되려나? 엄청 멀죠? 지금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건데 지금은 그래. 근데 이게 옛날에는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붙어 있다 이거야. 남아메리카 지금 요 부분하고 아프리카 이게 그지? 그리고 화석들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인도하고 뭐 이제 다 붙여가지고 해보면
여기 이제 어떤 종류의 화석은 여기도 발견되고, 남극 여기도 발견되고, 인도 여기도 발견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생물들이 골고루 살아는 거지. 붙어 있었으면 얘들이 막 살아 있을 수 있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지금은 이제 멀리 떨어져가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죠. 바로 요 부분, 요건 뭐, 리스토로사우루스랑 공룡의 일종인데, 걔가 인도에서도 화석이 발견되고, 아프리카에서도 발견되고, 남극 일부에서도 발견됐는데, 요걸 붙여보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야.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인도에 살던 그, 요거 리스토로사우루스가 아프리카까지 가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멀리 있는 인도양 바다를 건너서 갔다는 건데 말이 이상하죠? 남극은 또저 밑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로 멀리 지금은 떨어져 있는데 얘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런 이제 화석들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해안선 모양이라든지, 또 산맥의 모양들, 지형이 연결이 되고, 빙하 흔적이 연결되고, 이런 걸 봐갖고 이 사람이 옛날엔 얘들이 다 붙어 있었다.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치우고. 자, 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인데 이름이 판게아야, 판게아. 판게아 그러기도 하고 판게아 그러기도 하고. 한 3억 년 전이죠? 그 전에는 뭐냐? 그 전에는 잘 모릅니다. 뭐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런데 이놈들이 짜개져 갖고 막 쪼개져 갖고 지금처럼 전 세계 이렇게 대륙으로 뭐 유럽 쪽도 있고 우리 아시아 쪽도 있고 그죠? 여기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아프리카도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아프리카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미국이 있지. 미국 있고 그다음 밑에 남미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이쪽에 있고 그죠? 인도가 이쪽에 있고 뭐 그다음 저기 남극 대륙이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흩어져 있는데 옛날에 붙어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대륙들이 어떻게 됐다? 서로 이동했다. 움직여 갔다 이거죠. 이동했다. 자, 이게 바로 대륙 이동설입니다. 대륙 이동설. 자, 이거를 백예나라 학자가 1912년, 지금부터 거의 110년 전쯤에 발표를 했어. 그런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는 그럴듯해 보인다. 해안선 모양일지, 고생물 화석일지, 산맥이 일치되고 빙하 흔적 일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밀고 왔느냐? 이거를 움직이게 만든 힘의 원동력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거 설명을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론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뭐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1928년 한10몇 년이 한 16년 후쯤 홈스라는 사람이요 멘틀 대류설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야. 아, 그 이동하게 된 거는 멘틀 때문이다. 멘틀이 서서히 대류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여기 위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지각이라 해봐 땅껍데기. 그럼 여기 멘틀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럼 지각이 잘라져 갖고 얘들이 잘라져 갖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이 밑에 있는 뭐가 물 끓듯이 뭐가 이렇게 끓어서 움직이니까 그 위에 둥둥 떠 있어 갖고 움직인 게 아니냐. 그래서 대륙이 이렇게 이동한 거는 따지게 되면 밑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끓어서 움직인 게 아니냐. 어? 그러니까 멘틀이 대류한다. 이런 거 우리가 대류라 그러죠? 대류. 이거 자, 라면 끓일 때 생각해 보면, 자, 봐라. 여기 이제 라면 냄비에 이제 물이 있어. 물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을 막 떼잖아. 그렇지. 불을 떼죠. 그렇게 되면 물이 끓을 때 어떻게 돼? 물이 올라오지. 뜨거우니까. 올라오잖아. 그럼 와가지고는 옆으로 가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럼 여기 가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이 또 차가우니까 내려가죠. 그럼 밑에 있는 물은 또 이리로 가고. 이리로 내려가고. 이렇게. 그 물이 빙글빙글 돌아 대류에 그러면서 전체 물이 다 뜨거워지는 거야. 그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가열했기 때문에. 멘틀도 마찬가지야. 자,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수박처럼 잘라볼게.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 내핵이 있고 여기 외핵이 있다 그랬죠. 이게 쇳물이라 그랬죠. 중심이 6000도 정도에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여기 멘틀이죠. 멘틀. 그 다음에 지각인데 멘틀의 상부 요 위쪽이 멘틀은 고체라고 배웠죠. 멘틀은 딱딱한 고체야. 고체가 어떻게 부글부글 끓느냐 그러는데 이 멘틀의 상부 요 부분에 있지. 요 부분은 살짝 따끈따끈해 갖고 살짝 뭐가 녹아 있는 데가 있어. 젤리처럼. 여기를 연약권이라 연약권. 연약권. 그 위에는 이제 단단하니까 여기는 이제 단단한 거죠. 여기 연약하고 여기는 그러면 무슨 권이라 하냐? 약권이 이거는 연약하다. 번역을 연약하다고 했거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여기는 단단하다. 단단권이라 그러자, 일단. 요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연약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단단한 곳이다, 이게. 그러면, 요 단단한 곳. 잠시만, 내가 적어 놨나, 여기? 단단한 곳. 연약권. 아, 그냥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야, 암석권. 암석권이라 하지, 암석권. 단단권. 암석권. 암석권. 요건 좀 이따 판구조는 거기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와갖고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니까 얘 때문에 이렇게 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 내부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지? 그 뜨거운 열기가 지구 바깥으로 계속 나가야 되거든. 지구가 거대한 불덩어리고 표면만 끄덕끄덕 돋아 있고 그 뜨거운 열기가 계속 밖으로 나가는 중이야. 지금 지구는 식어가는 중입니다. 지구는 식어가는 중이다. 지금 45억 년간 식어 왔는데 앞으로도 한 거의 45억 년 동안 또 식어 가겠죠. 서서히 식어 가는 일이야. 그래서 아래가 뜨거우니까 이게 위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멘틀의 대류 때문에 대륙이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이제 홈스가 이제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했는데 자, 거기서 자, 요런 게 나옵니다. 자, 해저가 확장되고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야. 해저 확장설. 이 해저는 구체적으로 하면 대서양이 되는 거야. 대서양. 왜 대서양이 확장되냐? 자,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남미가 이렇게 있었죠. 남미. 남미하고 그다음 아프리카하고 서로 붙어 있었다 생각하자. 붙어 있었다 이렇게. 아프리카하고 붙어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자, 붙어 있었는데 이 틈 사이가 벌어지면서 얘가 멀리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여기 아프리카인데 이동. 오른쪽으로. 이거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 TV라고 아프리카 그러면 아프리카 TV가 생각나죠? 그런데 아프리카. 그다음 여긴 대서양. 아, 대서양이래. 남미. 이제 남미 이동하죠. 남아메리카, 남미. 뭐 브라질 있고 아르헨티나 있고 뭐 이런 나라 있는데 있잖아. 요 사이 바다가 요 사이 바다가 이제 대서양이 된 거야. 처음에는 이게 붙어 있었는데 틈이 갈라진 거야, 처음에. 그럼 얘가 이동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자, 남미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자, 남미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뭐 이쪽에 갔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가 여기 이제 갈라진 여기인데 여기가 계속 이동해 갔겠죠. 그죠? 이 사이가 뭐가 되냐면 얕으니까 여기 물이 고이게 된단 말이야. 여기 만약 물이 고이게 되면 이게 이제 바다가 되는 거죠. 바다. 어? 바다. 그래갖고 이 바다가 이름이 대서양이다. 큰 서쪽에 있는 바다다. 왜냐하면 유럽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서쪽에 있는 바다로 본 거죠. 그러니까 대서양이다. 자, 그러면 이게 세월이 엄청 지나면서 지금은 여기 아프리카 뭐 한 이 정도 있다고 합시다. 이 정도 있다고. 이 정도쯤에 있고요. 뭐 남미는 지금 한 이 정도쯤에 있다고 보고. 그래갖고 지금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갖고 지금은 진짜 거대한 대서양이 됐죠. 계속 멀어지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해저가 확장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게 이동해 가는 것도 지금은 저 인공위성으로 찍어. 그래갖고 1년에 뭐 0. 몇몇 미리씩 이동하는 거 진짜 찍힌단 말이야. 1962년에 헤스라는 사람이 이제 해저 확장설을 얘기한 거야. 그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쭉 해갖고 대서양 한가운데 여기서 여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 여기서 돌멩이들을 채취해 와갖고 바닥 깊숙한 데지만 뚫어 갖고 나이를 잰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영, 어려. 영한 돌멩이야. 어리다. 이쪽은 굉장히 늙은 돌멩이야. 올드, 늙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생긴 지 오래된 거고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바로 여기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 생긴 거야. 막 지금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 B, C 여기서 돌멩이를 주워 와갖고 또 나이를 잰 거야. 당연히 여기가 어리죠. 어리죠. 어리고 어리다. 여기는 굉장히 늙었습니다. 늙었다. 그리고 나이가 있잖아. 이 대상 한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이가 똑같아. 얘들이. 멀리 있는 거 얘들이 그 나이가 거의 똑같아. 이거는 같이 생겨가지고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이동한 거 맞죠. 그죠? 생긴 거는 같이 생겼는데 얘는 여기까지 밀려오고 얘들은 한참 밀려왔고 얘도 한참 밀려왔으니까 여기 멀리 있는 애들이 나이가 똑같은 거야. 이걸 기준으로 대칭이야. 이 한가운데 보면 해령이라 그래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산맥들이 발달해 있어.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봐라. 바다 한가운데 산맥들이 발달해 있어.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여기 이거 남미라 그러죠. 남미. 그 다음 여기는 아프리카라 그러죠. 아프리카. 그럼 여기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 이렇게. 아, 물이 더 고여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요 해령을 장기화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 요기에 해령이라고, 령이 산마루 령자예요. 바다에 있는 산마루들이다. 그러니까 바다엔 산맥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 저 위에서 밑에까지. 그리고 이제 요 지각 일로 갈수록 여기가 이제 늙은 지각이 되고 해양 지역이지만 여기는 젊은 영, 어린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늙은 지역이야. 나이가 많은. 그 다음에 여기 열곡이라고 V자 모양으로 팍 파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화산이 막 터져나와. 바다 한가운데.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열곡이라 합니다. 열이 나는 계곡이다라고 V자 모양으로 했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바닷물이 물론 이렇게 위에 바닷물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화산이 막 터져 나오면서 여기 지금 바다 한가운데 해저 화산이 있대도 해저 화산. 간혹 가다 막 바다 한가운데서 해저가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그렇지만 밖에까지는 안 나와. 너무 깊으니까. 이것도 이제 전부 다 사진으로 다 찍어냈죠. 그죠? 해저 화산에 막 시커먼 연기 나고 하는 거 다 찍어 나왔어,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게 확실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자, 여기가 바로 뭐냐. 해령, 열곡, 마그마가 분출하는 여기가 바로 멘틀의 상승부가 되는 거야. 자, 봐라.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멘틀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멘틀이 간다고 생각해 봐. 자, 멘틀이 슬슬 움직여. 자, 멘틀의 대류를 하는데요. 여기가 멘틀의 상승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올라오면은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가니까 이 위에 저 판때기처럼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 그러면 딱 잘라져 갖고 A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B 부분은 일로 가야 되겠지, 그지? 나무, 그 물 위에 나무 판때기가 떠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물이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 판때기는 일로 가야 되고 이쪽 판때기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지. 딱 잘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였던 놈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어? 잘라져.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종이가 없으니까 종이 하나 갖고 올게. 자, 여기다가 내가 계속 그려볼게. 자, 밑에다가. 자, 그럼 요 놈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잘라지면 좀 멀리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멀리 이렇게. 자, A는 여기까지 왔고, B는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B. 그럼 이 사이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멘틀은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멘틀 올라와. 그럼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럼 요 처음에 틈이 조금 벌어졌을 때, 틈이 조금 요만하게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조금 벌어졌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되냐? 밑에서 멘틀에서 올라온 용암들이 터져 나왔고 메꾸는 거야. 그래서 만드는 거래도. 그래갖고 얘들이 벌써 이만큼 만들었어요. 만들고 여기 화산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낮으니까 이 바닷물이 고여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각은 바로 무슨 지각이야? 해양 지각이 되지. 해양 지각. 그다음 표면에서 굳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시커먼 현무암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양 지각은 시커먼 현무암입니다. 현무암은 화산이 바깥으로 나와고 터졌을 때 생기는 화산암이라 그랬죠. 화산암. 그죠? 화산암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지각이다? 이거는 대륙지각이고, 대륙지각. 이거는 주로 깊은 데서 생긴, 그죠? 심성암 이쪽에는 화강암이 된다 그랬죠. 화강암. 화강암. 화강암들. 지금은 이제 이게 비바람에 쓸려가지고 풍화되어갖고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서 바로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바다 한가운데 열곡이 되고, 해령이 되고, 마그마가 분출합니다. 그러니까 해저 화산이 있어. 해저 화산. 바닷속에 화산이 있대도 해저 화산. 자, 요거 요렇게 된 거. 이게 대서양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옛날에 살던 생물이 같은 생물이 있었을 거고 이제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죠. 짜개졌으니까. 자, 그래서 멘틀의 상승부에 해령, 열곡, 마그마 분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벌어지는 곳이라라고 여기를 우리가 뭐 용어가 있어요. 뭐 충돌하면 수렴되고 이런 발산대 이런 말을 쓴다.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발산대가 되는데 뭐 이런 말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겠죠 아마. 발산은 서로 멀리 이렇게 쭉 벌어져서 갔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멘틀의 하강부에서는 해구란 게 발달한데 해구. 이건 바다의 구덩이야. 해구는 바다의 구덩이. 바다의 구덩이니까 바다도 깊은데 자, 구덩이. 바다도 그죠? 여기 상당히 깊은 데인데 여기가 더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깊겠어 이게. 이런 데 바로 해구가 됩니다. 해구. 해구.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이제 세계에서 마리아나 해구에서 특히 빛자티 해연이라고 거기는 12,00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죠. 그럼 해구는 내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봐라.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거대한 대륙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 있는데 해양이 이렇게 와서 충돌한 거야. 얘가 이렇게 온 거야. 여기는 바닷물이 이렇게 고여 있겠죠? 자, 대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륙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해양판이 와서 충돌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땅 충돌하면 얘가 무겁거든. 현마이 무거우니까 파고들어, 얘가 쑥 파고든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파고들면 여기서 따다다닥 따닥 따닥 따닥하고 부딪힐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지진이야, 지진. 부딪히면 거기가 따다다닥 따다닥 소리 나면서 땅이 막 울리겠죠. 이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서 녹아가지고 용암들이, 여기 변성암들이 생기겠죠. 막 뜨거우니까 열 때문에 녹아가지고 또 마그마들이 와고 화산이 터지면서 여기 산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조산지대라 그러죠. 존은 만든다, 산은 산. 조산지대가 돼. 그래서 바로 여기는 충돌하는 부분이야. 이거 우리가 수렴대라 그러는데요. 수렴대. 수렴한 지역. 충돌하는 곳이야. 자, 여기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라시아라 그러지, 유라시아. 유라시아 대륙이야. 큰 대륙이거든? 유라시아 대륙하고, 이쪽에 있는 게 태평양이죠? 태평양. 태평양판이 오는 거야. 충돌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게 요 충돌하는 거지. 바로 요 부분이죠. 거기서 화산이 터져갖고, 화산 터져서 솟아서 만든 게다 일본 같은 거죠. 일본. 여기 일본이 전부 다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돌해갖고, 여긴 들어가는 곳이야, 이렇게. 대륙이 있는데. 그리고 화산이 막 터져 올라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지진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 요쯤 그래야 되겠구나. 요쯤에. 그래서 일본 밑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는 일본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판이 충돌한 여기에 이런 일이 생기고 또저 남미 저 페루라고 그래갖고 남미 그쪽에도 이런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뭐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그냥 요런 정도만 알면 돼. 여기 있는 바다의 구덩이 해구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멘틀의 하강부에선 해구가 발달한다. 자, 여기는 멘틀이 어떻게 되는 곳이야? 멘틀이 이렇게 와서 충돌해서 내려가는 곳이죠. 요게 멘틀의 여기 상승부라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내려가니까 멘틀의 하강부가 되겠죠? 멘틀의 하강부. 그래서 멘틀의 하강부는 바로 여기 폭 들어가면 뭐가 발달한다? 자, 해구, 바다의 구덩이가 발달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해저가 확장이 됐다. 그러면서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 해령, 열곡, 마그마 이런 게 생겨가지고 대서양이 확장되는 게 완전히 밝혀졌죠? 그래갖고 뭐, 일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나이가 많은 대서양 가운데 대륙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그 지각, 그러니까 같은 바다라도 나이가 많은 돌멩이들이 있더라. 이게 이제 뭐 밝혀진 거고, 그 다음에 멘틀리아 강분의 해구 같은 게 있다. 자, 그래갖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1960년대 말에 이제 윌슨이 이거를 판 구조론이란 걸 이제 플레이트가 판이라는 뜻이죠. 플레이트 텍토닉이라고 텍토닉이라고 이게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판구조론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지구가 여러 개 판때기로 돼 있다. 지금 뭐큰 거는 뭐열몇 개, 작은 거 하면 스물 몇 개로 보고 있죠. 그래갖고 이게 지각하고 멘틀의 최상부가 합쳐진 거 이게 판인데 두께가 약 100km 정도다. 그래서 지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지각 이게 바로 뭐냐, 대륙지각이고 그다음에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는 해양지각이죠, 그죠? 해양지각. 그다음 바닷물이 고여 있고, 자, 근데 이건 5km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100km 재는 여기까지. 이게 멘틀이죠, 바로 이 부분은 멘틀. 이게 모호로 비치 불온성면 모호면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위에는 대륙지각이고요, 여기는 해양지각이고, 여기가 이제 다 밑에가 멘틀인데 멘틀이 저 2,900까지 가잖아. 근데 멘틀의 요 상승 여기 상부. 멘틀의 상부.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거의 하나의 판처럼 움직인다, 이게. 이걸 하나의 판처럼 생각합니다. 거대한 판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판이 멘틀의 대륙 때문에 슬라이딩해서 미끄러지는 건데, 그럼 요 판들 요틈 사이로 뚫고, 여기는 용암들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마그마들이. 여기도 계속 마그마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게 계속 하니까 밀려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판때기들이,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거대한 판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지. 움직여가면서, 그럼 여기 부딪힌 요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걸 다 같이 판으로 같이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이제 큰 데는 두께가 한 1000km, 아, 100km쯤 되는데, 요것들이 판때기가 여러 개로 잘라져갖고 태평양판에서, 여기까지는 태평양판으로 봐야 되겠다. 태평양판이 와서 충돌하고, 여기는 아시아판.
서로 충돌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태평양판 판을 따로따로, 여기는 유라시아판 따로따로 갖고 서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자세하게 이게 개념적으로 정확히 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좀 힘든데, 이 거대한 덩어리가 지금 바로 여기가 연약권이라고, 여기가 좀 물컹물컹하게 생겼어. 그래갖고 여기가 연약권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이 위에는 암석권이라고, 암석권. 그래가지고 연약권으로 암석권이 슬슬슬슬 움직여 다니면서 충돌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암석권 판이 연약권 멘틀의 최상 위를 슬라이딩 미끄러져 간다 이거죠. 그래서 판들이 충돌하는 곳, 수렴부라고 일본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곳, 또는 인도하고 아시아판, 인도판, 아시아판. 그래서 지금 아시아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인도판이 옛날에 저 밑에 있었거든. 인도가, 이게 유라시아판이야. 아시아와 유럽. 그럼 얘가 올라온 거야. 그리고 얘하고 충돌한 거야. 그래서 빵 박은 거야. 여기 박으니까 이 사이 원래 바다였는데 그 바다에 있는 물질들이 공중으로 다 솟아오른 거죠. 이렇게 부딪히면서 찌그러지니까 그 위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옛날에 바다에 갖고 바다에 있는 퇴적물들이 쌓여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거 밀어붙이게 되면 상당히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 부딪히게 되면 얘들이 어떻게 돼? 위로 찌그러져갖고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찌그러져갖고, 어? 그래갖고 상당히 높은 곳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슨 산맥이 있어?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히말라야.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 눈 밑에 거기 지형인데 거기를 파보게 되면 있잖아, 조개껍데기, 뭐 삼엽충, 화산, 삼엽충. 옛날에 바다에서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나온데도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도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아프리카 있잖아, 유럽이 이렇게 있다라면 유라시아. 여기하고 아프리카하고 충돌한 거야. 아프리카 올라와서 아프리카가 충돌한 거죠. 유라시아하고. 빵! 충돌해서 이 바다가 지금 다 없어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지. 지금 지중해라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여기도 찌그러져갖고 이 뒤에 화산 많이 나죠. 그래서 여기 히말라야,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가 아니고 알프스. 그죠? 여기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져 있죠. 알프스. 알프스. 그죠? 그래서 여기 아시아 쪽엔 인도하고 유럽판이 부딪혀갖고 히말라야가 됐고, 여기는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부딪혀갖고요,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져 있대도. 그 다음 알프스 산맥 그 높은 산에 거기도 암모나이트, 삼엽충 이런 거 옛날에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나오고 있어. 지중해는 점점 없어지죠. 부딪혀가니까. 그죠? 옛날에 거대한 바다였는데 지중해는 이제 여기 대생하고 코딱지만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치게 되면 지중해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이제 계속 찌그러지니까. 그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인도하고 태평양이 만나는데, 인도하고 아시아 충돌하는 곳, 그 다음에 아프리카하고, 여기는 안 썼는데요, 아프리카하고 유럽판이 충돌하는 곳. 자, 이런 곳은 판들이 충돌하는 곳이야. 그래갖고 여기는 숙곡산맥들이 발달하죠. 높은 산맥들이 발달합니다. 바다 성분이 위로 솟아올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히말라야하고 뭐 알프스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판들이 벌어지는 곳은 발산부라고 대서양 중앙, 그죠? 대서양이다. 요거는 여러분 저 여긴 잘못됐지만 여러분이 이거 다운받은 데는 잘 돼 있을 거야. 내가 교정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남미판이 있고, 그죠? 남미가 있고 쭉 벌어져 갖고 여기 지금 누가 있냐 그러면 여기는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서 멘틀이 상승해서 이렇게 갔죠.